대전 유명 빵집들이 한데 모인 2024 대전 빵축제가 대전 소재동 일대에서 펼쳐졌습니다. 빵을 먹기 위해 전국에서 수만 명이 몰려 대전의 유명 빵집들의 맛과 향을 즐겼습니다. 김설진 기자입니다. 대전역 뒤편 4차선 도로 위가 수많은 인파로 가득 들어찼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2024 대전 빵축제가 동구 소재동 카페거리와 대동천 일대에서 펼쳐졌습니다. 500여 미터에 걸친 행사장엔 대전과 전국 유명 빵집 81곳이 모여 방문객들의 입맛을 자극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온 빵의 진심인 사람들은 SNS에서 보던 유명 빵집 중 어디를 가야 할지 즐거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전에 유명한 그 카스테라집이 있어가지고 그 카스테라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빵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또 뭘 사야 될지 혼란스러워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둘러보고 있는 중입니다. 성심당 등 지역 유명 베이커리 앞엔 빵을 사려는 긴 줄이 이어졌지만 빵을 기다리는 설렘에 방문객들 얼굴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빵집들도 오래 기다린 손님들의 갓 구운 빵들을 제공하기 위해 빵 굽는 기계까지 동원해 최고의 맛을 선사했습니다. 저희는 직접 만주 기계를 갖고 와서 크루아상 만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손님들이 먹을 수 있게끔 저희가 직접 굽고 있으니까. 이번 빵축제에는 빵 판매뿐 아니라 잼 만들기와 같은 체험활동, SNS 이벤트와 클라이밍 같은 여러 즐길거리도 함께 마련돼 축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다양한 빵들이 있어서 보는 재미도 있고 SNS 참여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거 하면서 받은 게 많아서 되게 즐겁게 즐기고 있어요. 내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빵축제에 15만 명이 넘는 이들이 찾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임산부와 장애인의 경우 우선 입장이 가능해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TJB 김설진입니다.